예,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5일자 기사인데요. 예, 중국 러 위성 폭발에 우주 정거장 정비 작업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러시아 위성이 우주에 폭발하자 중국이 우주 파편 충돌을 우려해 자국 우주 정거장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 비행사 2명은 지난 3일 밤부터 6시간 30분에 걸쳐 자국 우주 정거장 텐궁에 우주 파편 보호장치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러시아의 지구 관측 위성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RESURS-P1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항천 과학기술 그룹 관계자는 중국 중앙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우주 유영의 주된 목적은 우주 파편 충돌 가능성을 야기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 외벽 케이블과 파이프 라인에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RESURS 다시 P1이 폭발하면서 100여 개의 파편을 만들어냈다고 미국 우주사령부가 밝혔다. 러시아가 2022년 임무 종료를 선언한 해당 위성은 이후 서서히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위성의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으며 미 우주사령부는 파편이 다른 위성에 즉각적 위험을 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앞서 전했다. 다만 해당 폭발 직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근 국제 우주 정거장에 탑승한 미국 우주 비행사 6명에게 안전 피난처로 1시간가량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가 중국이 텐궁에 추가로 보호 조치를 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SCMF는 전했다. 지난 4월 25일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우고 발사된 선저우 18호는 다음날 텐궁과 도킹에 성공했다. 해당 우주 비행사들은 텐궁에서 6개월가량 체류하면서 우주 과학 시험을 선회 활동과 화물 출납, 우주 잔해 보호 장비 설치, 또 선회 탑재물과 장비 설치, 회수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 굴기의 일환으로 2022년도 말 우주에서 텐궁을 완공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정거장 활용에 나섰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근시안적인 쌈박질을 하는 동안에 세계는 미래 우주 세계를 선점하느라고 하고자 우주에 발빠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의 하는 작태는 국민들 시각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우주에서 폭발하자 중국이 우주 파편 충돌을 우려해 자국 우주 정거장을 정비한다는 보도는 우리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코앞에 개인적 이득을 가지고 얄팍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우주 항공 시대에 뭘 하고 있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저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5일 기사 중국 러 위성 폭발에 우주 정거장 정비 작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